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코코순이가 8월 25일 개봉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 이렇게 망언을 한 하버드대 존 마크 램저 교수와 역시 같은 발언을 하며 소녀상을 훼손하기까지 자행했던 친일파 미국인 유튜버 텍사스 대디,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얀마에서 연합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20명을 신문한 미 전시정보국의 49번 보로 신문보고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일본군과 피크닉을 즐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연 일본군 위안부 스스로가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요? 49번 포로 신문 보고서가 얼마나 노골적인 편견과 주관적인 평가로 가득한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아직도 거짓을 말하고 있는 저들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는지 KBS 시사기획창 제작진이 추적한 영화 코코순이. 왜곡된 기록, 감춰진 진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이름 코코순이. 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8월 25일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역사가 됩니다.